우량주 지표로 차라리 이걸 쓰느니 그냥 연가 기업을 사는 게 낫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었거든요. 아.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량주 지표로 이제 GPA라는 지표가 나왔는데 얘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루님들 강화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거든요. 네. 네. 그 숙제가 뭐였나요? 일단은 책 읽어오는 거. 금 투자, 헤이비트, 연금 저축, 네. IRP. 그거를 네.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훌륭한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책을 연구하신 바 좀 마음에 드는 자산 배분으로 50%는 VAA 그리고 50%는 연구 포트폴리오 이렇게 투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연구 포트폴리오가 뭔가요? 네. 자산을 4등분해서 네. 현금, 금, 채권,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리지널 연구 포트폴리오는 그 주식은 스파이라는 ETF에 투자를 하고 채권은 TLT, 금은 GLD에 투자를 하고 현금은 현금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네 개를 좀 더 잘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숙제를 내드렸던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네. 야, 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게 그래도 이게 선택하신 그 자산 배분이 이제 50년 동안에 이 만 불이 630만 불, 그러니까 630배가 된. 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런 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복리 수익이 13.2% 정도로 나오고 이제 가장 많이 깨질 때 7.9% 깨진다라고 나와 있고요. 연 단위로 깨진 적도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돈을 잃은 게 딱 요거 81년에 한번 있었던 것 같고 2015년인가 이때 한번 잃은 것 같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네. 그러니까 50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다면은 돈을 잃은 게 딱 두 번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잃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4%. 여기 2%니까 굉장히 훌륭한 자산 배분 전략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욕심을 내보자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숙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VA를 절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차피 전략대로 굴리면 되는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한 개의 ETF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주식, 채권, 금, 현금으로.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장점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게 있고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0.2에서 0.3%라고 했고 시장 가격으로 거래 가능하다라고 나왔네요.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단점이고 근데 그 GLD라는 ETF를 사는 것보다는 그 네. 코스트 방면에서는 다 장점밖에 없는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아, 근데? ETF를 네. 사면은 현물계좌를 안 만들어도 되나요? 그렇죠. 그냥 지금 증권계좌 있는 데서 미국 ETF 살 때 그냥 GLD랑 ETF를 사면 되거든요. 돈을 남기시면 거기서 양도세를 또 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슬픈 일이 남아 있고 그리고 거래 비용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0.25% 언저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큰 베네핏이 있는 것 같고요. GLD를 사면 그걸 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헤이비트 예치 서비스 이걸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걸 찾아내셨나요? 돈을 맡기면 네. 그거를 여기서 USDT로 변환을 해서 뭐 투자를 네.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그 투자를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세요. 네 맞아요. 네네. 아, 네. 그게 네. 약간 저는 좀 불안하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USDT 자체도 약간 네.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쪽에서 최근에 그 시리즈 C 투자를 받아가지고 240억 받았다는 게 언론에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자금은 탄탄한 것 같고요. 네. 신뢰 부분 얘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USDT라는 놈들도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엑으로만 가입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제 조언은 코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한번 느껴보세요라는 것이 제 조언이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연구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주식, 금, 현금, 채권이 있는데 우리 핵심 포인트 주식이 남았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냥 그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본인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식,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거. 네네.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산 거고요. 네. 그거 말고는 아 CJ CGV랑. 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셨군요. 그러니까. 네네. 네네. 제 예. 한국의 영화 산업의 미래가 밝다 생각해서 샀는데. 얘네들 오징어 게임 안 만들었군요, 근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잘못 생각한 아, 거죠. 이렇게 OTT 시장이 커질 거를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뚜기, 오뚜기 샀었어요. 그것도 처음엔 좀 오르다가 네. 나중에는 나중에 오르지 않았군요. 네. 네. 아, 제길. 아. 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주식을 어떻게 샀냐라는 저 기준이 저한테는 그다지 그레이트하게 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을 살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책에도 상당히 좋은 기준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이렇게 드린 거였어요. 독후감도 쓰셨던데 그럼 뭐 대충 그 내용이 뭐였나요, 이 책이? 우량한 기업을 염가에 사라.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던데요, 아예. 여기 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마법 공식을 이 저자가 만들어가지고. 그죠. 네.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시총을 네네. 입력만 하면은 네. 바로 주식이 나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소위 우량한 기업을 염가에 사라라는 요 내용을 주린이 앤드 투자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나 이런 분들도 이해하기 좋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 마법 공식이 무엇인가라는 게 나오는데 그 염가라는 거, 그러니까 싼 주식이라는 거를 요 지표로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EV, EBIT라는 지표로. 그리고 우량한 기업은 요 ROIC라는 지표가 높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책에 이제 이 ROIC가 뭐고 EV, EBIT가 뭐고 이렇게 뭐 상세하게 설명을 막 하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크게 막 이렇게 엄청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동심 깨트리기가 나오는데 마법 공식이라면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지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또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 또 뭐냐 하면은 이분이 이 책을 쓴 게 2000년대 초반인가 뭐 그래요. 이제 2010년대에 가가지고 알려진 사실이 요 ROIC라는 지표가 별로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ROIC라는 지표가 좋다면은 이 ROIC가 높은 기업의 주식을 막 사면은 그럼 그 주식들이 막 올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말씀하신 이 말은 맞아요. 우량한 기업을 염가에 사라. 이제 이 말은 확실히 맞는데 이 우량한 기업과 염가를 평가한 그 지표들 중에서 이 우량한 기업을 평가한 이 지표가 좀 별로라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나중에 2010년대에 그게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면 네. 지금 그 홈페이지에 있는 마법 공식에는 네. 방금 작가님이 별로라고 한 그 지표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이트의 밸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후에 연구한 사람들 결론을 뭐냐면은 야 이거 빼고 그냥 EV, EBIT만 좋은 이 기업만 사도 그게 훨씬 낫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그래서 한마디로 우량주 지표를 차라리 이걸 쓰느니 그냥 염가 기업을 사는 게 낫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었거든요. 아~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량주 지표로 이제 GPA라는 지표가 나왔는데 얘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염가 지표로는 EV, EBIT라는 지표도 있는데 퍼, PBR, PCR, PSR 이런 다른 지표들도 이제 많이 나와요. 전 이제. 다른 걸 더 많이 들어봤어요. 뭐 그죠? PR, PBR 그죠, 그죠. 이런 네, 맞아요, 맞아요. 거를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딴 분들은 이제 이걸 쓰지 않고 이 마법 공식을 저 퍼, 고 ROE라는 걸 변형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결론적으로 이 ROE도 별로예요, 지표가. 아, 네, 그래서 이 우량주 지표는 이 GPA라는 애가 짱인데 이제 그게 뭔지 자세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이게 퀀트킹이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예. Yeah. 이 퀀트킹이라는 게 이제 왜 좋냐 하면은